오늘 일단 화제가 된, 문제가 됐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에게 특별 채용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인민재판이라는 건요. 지금 뭐 여기서 우리가 저기 뭐 배심제 뭐 이런 것 아니고 다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6.25를 기억할 때 우리 뭐 물론 열에서 그 기억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6.25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냐면 북한에서 내려와서 몇 번째 한 일이 인민재판이에요. 예? 인민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저 민주적인 것 같죠. 인민재판은 선동호의 재판이고 징벌의 재판이고 이게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주의로 가는 전체주의의 가장 그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인민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인민재판에서 그것은 누가 지령만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거죠. 그걸 정당화시켜 주는 건데 예, 이런 식으로 저 그것을 왜곡하면 안 되지. 뭐냐면 인민재판은 전체주의적인 방식이지 이것이 그 사람이 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죠. 민주공화적인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고 배심자라는 것은 인민재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건, 근데 뭐, 예, 제가 한번 좀 첨언을 갖다면은 정말 이분이 그 이제 몰역사적이다라는 걸다 선생님으로서 도저히 이런 이야기를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역사를 갖다 알면요. 그 인민재판의 대표적인 게그이 모택동 시대의 홍위병 그 재판입니다. 이게 모택동 시대 때 이제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갖다 할 때 수백만이 죽었는데 그게 다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을 갖다 통해서 인민재판으로 죽였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 하셨죠? 예, 저는 고등학교 체육교사 생활을 한 6년 했습니다. 네. 이런 말 질문을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의 이런 말씀 들으면서, 네. 한테 교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학생들 가르치기가 어렵다. 많이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들께서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학생들이 변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변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 학생들은 아직 완성된 자기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저 하나의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일꾼들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주입시켜가지고 판단 능력을 갖다가 키워줘야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프로레슬링이다, 권투다, 격투기다 이러한 경기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렇게 험악한 경기지만 그 가운데 룰을 지키기 때문에 예. 스포츠로서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룰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법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을 갖다가 주입을 시켜준다는 이 자체는 저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아마 상식적인 시민이나 일반 학부모님 같으면 우리 하일성 선생님 이야기에 동의를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교조는 예. 지금 그 이 대한민국 사회가 모순적인 사회고 이 소위 말하는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을 착취하고 자본가가 노동가 농민을 갖다 착취하는 이런 사회고 법은 유산계급 그리고 자본가를 갖다 지켜주기 위한 일종의 기득권의 도구라고 보기 때문에 법을 갖다 무시하라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보면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 법을 위안을 많이 하셨네요. 이 윤모 선생님이 예. 보니까 실형을 받기도 했고 집행유예도 했고 폭력 또 시위 혐의로 검거돼서 또 징역 받고 그런데 이분이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뭘 계급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저도 참 어려운데 1970년대 80년대 계급 의식에 뭐 불철저 예, 그리고 무산 계급 이게 어느 쪽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운동권들이 주로 쓰던 사고입니다. 소위 뭐 그 한양대의 이영희 선생부터 해가지고 이런 예. 분들이 철저하게 우리 운동권 그의 일종의 정신적인 사부인데요. 예. 그분들이 썼던 그때의 상황 인식에서 지금 보면 3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뀐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다 시대 지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급투쟁이라는 그런 의식, 그것은 예전에 그 교의에 철저하거든. 근데 이게 이분들이 아까 조 교수가 읽어주신 그 중에 우리는 노동자 농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희망이 전혀 없다 이런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면요. 바로 개천에서 난 용들이 이렇게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는 대를 이어서 부자도 있지만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개천에서 난 용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 나라인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은 말하자면 그 속에서 좀 지체자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런 면에서 그 능력 면에서 좀 그랬는지 어쨌든 사회 불만 세력으로 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노력해가지고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렸던 사람은 지금 사회적으로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생들이 그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는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고 누군가와는 승부를 통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를 증오하는 그런 승부를 펼치는 것을 배워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승부라는 것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승부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승부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는 증오하는 승부를 가르쳐주고 상대를 미워하는 승부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